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분 모시고 네. 미국 시황 등등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분위기 안 좋죠?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막판에 나스닥이 나스닥 기술 빅테크라고 하죠. 예. 살짝 들어가지고 아. 네, 나스닥은 거의 약보합 수준까지 오른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어제 시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밤에 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밤에 예. 10시 11시쯤인가 보다가 막 10%씩 막 빠지는 거예요. 이제 정프로도 이제 그 반열에 올랐구나. 밤에 그거 보는 거요? 조금 있으면 새벽에 보게 될 거야. 니콜라 막 테슬라 막 십몇 프로씩 빠지는데 깜짝 놀랐어. 테슬라는 못 빠져. 니콜라 그랬지. 테슬라는 계속 올랐어. 테슬라 빠지지 않았었어요? 아니야. 어제 빠졌다가 약간 반등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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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팔고 빠져. 한번 보죠. 여튼 예, 어느 정도 네. 보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난주도 우리 시장이 주춤주춤했습니다. 예. 거래량도 좀 감소했고요. 뭐가 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불안감이 그리고 경계심리가 있었던 거죠. 미국의 성장주들이 하락을 한 게 3주간 하락을 했고요. 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4주째 들어가면서 지금 첫날에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컨퍼블로 하락했기 때문에 어제 미국의 장중의 시장을 본 사람들은 아마 두려움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컨퍼블로 반등을 했습니다. 2% 저점 대비 2% 반등을 예. 한 건데요. 나스닥이 0.13%니까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렇죠.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 2.454%였고요. 예. 그리고 다우가 1.84% 마감했는데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 3.41%였고 예. 그리고 S&P 500이 마이너스 1.16% 마감했는데 장중 저점이 2.72%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먼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시장이 어제 그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에 급등했던 성장 테마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2.46%라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는 0.95%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저께 돌아다니는 막판에 돌아다니는 내용은 뭐냐면 니콜라 CEO가 사임했다. 이 뉴스와 함께 성장주들이 하락을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냥 웃고 말았는데 뭐 이건 그냥 단순 이벤트이고 이것이 진짜 이유냐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하락을 한 게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랬다면 어제 성장주가 더 많이 하락을 했어야죠.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나스닥이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20일과 61일도평선 사이에 있었는데 여기서 반등을 해내지 못하면 더 약세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아래쪽으로 바라보는 경계심리가 더 많아졌다는 거 네. 시장 전반적으로. 어제 하락의 이유를 네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장 기술주들이 올해 이번 9월 말에 리밸런싱이 있어요. 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그 인덱스들이 주요 인덱스들이 네. 성장주 비중이 커지면서 가치주 비중이 작아졌거든요. 이 리밸런싱하면서 성장주의 대기 매물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사전에 지금 얘기를 하면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장주 리밸런싱하면 네. 성장주를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장주 비중이 높아졌고 네. 가치주가 낮으니까 이 인덱스에서 보면은 네. 이게 원래는 5대 5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쳐요. 예. 가격이 그런데 가격이 올라서 올랐습니다. 한쪽은 70이 되고 한쪽이 30이 되면 예. 이쪽에선 덜어서 이쪽을 더 늦춰. 인덱스는 그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예. 아, 그 기술주를 팔아야 되는 거군요. 예, 성장주에는 매도를 해서 가치주를 사서 메우는 거죠. 그런 거래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금액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2천억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미 리밸런싱을 많이 먼저 합니다.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이미 그 과정 속에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미 의회에서 부양책 합의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어제 대법관 임명 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미국의 대선 노이즈입니다. 미국의 대선 노이즈로 인해서 미 의회에서 경기부양책 합의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미중마찰은 심화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네. 정치적인 정책적인 노이즈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올해 전반적인 중장기 시황으로 봤을 때 네. 5개월 동안 급등을 하고 참 이게 언제쯤 조정을 볼 것이냐고 할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저기서도 많은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선 노이즈가 있다. 예. 대선 즈음에서 한두 달 정도는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 수순에 있는 거지 아주 굉장히 뭔가 막 큰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시장을 고꾸라지게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네. 어제 은행주들이 하락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2조 달러에 대한 불법 거래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역시도 그동안에 간간이 계속 있었던 것이고 노이즈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럽의 코로나19가 재확산한다라는 우려와 함께 유럽이 먼저 하락을 했어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어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FOMC에서 네. 원론적 입장 그리고 기존의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면 7만 매물이 나왔었고 대선 노이즈가 있었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매물이 있었고 네. 또 다음 주에 리밸런싱에서 매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급전 요인에서도 지금은 한번 물러서 있는 그런 심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악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시장은 나스닥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성장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제 나스닥이 저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54%까지 떨어졌던 게 약법으로 막아놓으면서 긴 아래골을 달면서 반등을 해줬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 다행이다. 네, 다소 좀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노이즈들이 발생을 하고 네.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노이즈는 지금 대선 노이즈고요. 대선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이 노이즈가 있는데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분석자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네. 뭐 오랜 동안 제 경험적으로 느낄 때 분석자료는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렇죠. 그냥 분석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아니, 단기는 며칠이고 중기는 몇 달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그냥 1, 2주 정도 이렇게 보는 거 있는 거고요. 9월 말, 10월 초. 예, 예. 중기는? 중기는 1, 2개월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연말까지. 예, 예. 예, 그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거죠. 장기적으로 내년을 보는 거고 예.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 이 정도면 입체적이죠? 그게 무슨 입체예요? 아니면 장기 단기 물어보고 아니 중단기 장기를 같이 보니까 입체적. 아 그거 같이 보신다고? 예, 중장기를 같이 보는데 왜 중장기 시황을 봐야 되냐면 네네.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 이번에 지금 9월 30일까지 우리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수급적 심리적 수급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9월 30일 날 리밸런싱이 있으면 성장주 매도 나온다고 하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 9월 30일부터 우리는 5일 동안이 연휴입니다. 그 연휴죠.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할 수,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우리 소위 말하는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연휴 앞두고 우리 시장이 강한 적이 없어요. 네. 좀 팔고 갖고 가거나. 우리 흔한 말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연휴 앞두고 주식 좀 팔아서 돈을 좀 현금 좀 챙겨야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세뱃돈 마련한다. 뭐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휴 앞두고 상당히 약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급적 이벤트가 있는 상태에서 연휴가 있기 때문에 팔고 자는 심리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그 추석 전까지 좀 이렇게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할 개연성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도 미국 시장이 어제 반등을 주어서 야, 이 정도면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선반영 됐으니까 오늘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오늘 어제 저녁에 나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예. 신풍지약이 자사주를 2,154억 원어치 매도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매도? 자사주 매도? 매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속으로 제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길? 주가 이만큼 많이 올랐는데 네. 이제 챙기겠다는 거죠. 이거는요. 이런 이벤트들은 시장에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또 통해서 그동안에 막 급등했던 종목들이나 제약바이오의 작은 주식들이 오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시황 제가 질문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런 수급전 요인에 있어 수급 이슈에서 지금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럼 이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중장기 시황에서 더 많이 하락할 거다 그러면은 지금 빨리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후의 시황이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거나 또는 지금 하락에 사야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야겠죠. 그래서 중장기 시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중장기 시황은 위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시황을 위쪽으로 보는 이유는 뭐 신고가 지수를 낼 수 있느냐, 3,000포인트를 갈 수 있느냐의 부분은 내일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렇죠. 일단 중장기 시황은 뭐 위쪽으로, 위쪽으로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오지만 지금 미국의 성장주들이 하락한 것은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면 이벤트에서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소위 유동성 장세에서 올라온다 이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사실 애플이나 테슬라가 기업 분할을 한다면서 올랐죠.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어떤 뭐 그 바이백이라든지 이런 이벤트에서 오른 게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벤트에서 오버슈팅된 부분이 해소되는 네. 과정 속에서 얘들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떤 주식이 만 원에서 이벤트에서 2만 원까지 100%를 단기간에 올랐어요. 그러면 그 주식이 50% 하락하면 다시 원 원이치합니다 만 원으로 2만 원에 50%가 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 사실은
뭐 테슬라는 니콜라는 더 많이 떨어졌고 그런 거 거의 뭐 40% 50% 하락했으니까 원위치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애플은 그 정도 빠지지 않았죠. 20%에서 22% 빠졌는데 만약에 만 원에서 2만 원 가는데 30% 하락했으면 6천 원 빠지는 거니까 14,000 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어떤 주식은 14,000 원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가고 어떤 주식은 원위치하고 어떤 주식은 원위치가 아니고 더 많이 빠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그것은 그 기업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 있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애플, 뭐 페이스북 이런 주식들이 가치가 없어서 다시 원위치해야 될 주식이 있느냐. 2만 원에서 2만 원 갔다가 다시 만 원까지 내려가고 또 아니면 그 밑으로 내려갈 주식이냐로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구독 경제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향후의 미래 이익을 담보한 주식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만 원에서 2만 원 갔다 2만 원에서 30% 20% 떨어져서 15,000원, 16,000원 됐다고 하면은 고평가 부분, 오버슈팅 부분은 상당히 해소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소 과정이 지나고 나서 네. 다시 반등을 하면서 그러면서 미 의회에서 정책이 나오고 그러면 시장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 추석 연휴가 비교적 길게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좀 일단은 좀 현금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고 추석 전에 굉장히 약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2016년 그 추석이 저는 아주 강하게 기억이 났거든요. 16년이요? 2016년도 추석 전에도 굉장히 불안불안했거든요. 네. 근데 추석 끝나자마자 랠리를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올랐던 그 기억이 있어요. 예,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면 아마 그 기억이 나요. 추석 끝나고 와서부터 계속 올랐던 기억이 난다. 추석 말씀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네? 그 옛날 추억이 생각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기하게 9월 달에 큰 변화가 생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외환위기 때도 외환위기 9월 달에 외환위기 또 9월 달이 저점을 8, 9월에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곧바로 올랐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9월에 천바라를 보면서 시장에 변화가 생긴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추석 전에 매수 명령을 좀 내릴까요? 아니 그랬단 얘기지. 아 예전에 그랬다고요? 네. 입체적으로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 좀 짚어주십니까? 최근 들어서 이슈가 네. 그 환율 이슈가 굉장히 환율 크고요. 예 환율 이슈가 크고 그리고 FNC 회의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 발표한 네. 부분이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여러분 그 아침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이것과 우리 직접 투자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FNC 회의에서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평균 물가 목표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중장기 시황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앙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가 안정을 뒤로 하고 경기 회복과 고용 회복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게 나오고자 않습니까? 즉 2% 목표 물가에서 그보다 더 높아도 유동성 공급을 했던 것을 줄이지 않겠다, 긴축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것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중앙은행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하고 네.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회복을 이루고 고용 네. 회복이 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면 금리 인상을 다시 하는 이 순환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속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을 되니까 돈을 계속 풀었어요. 근데 이 돈이 실물 경기로 가지 않고 자산시장에 계속 쏠리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에 이런 버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오버슈팅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연준은 아마도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자산 시장에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을 실물로 이동하는 즉 나스닥의 일부 고평가 대부분 되는 부분이 떨어지는 것을 그냥 두고 용인하면서. 볼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떨어지는데 미국 나스닥 연준에서 나스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나도 안 내놓잖아요. 예. 이것은 그냥 용인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실물 경기로 가서 경기 회복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네. 행정부 너희들이 이제 해야 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소위 말하는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랠리로 시장이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네. 인플레이션 랠리로 가면은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에서 가치주 또는 소위 시크리컬 종목으로 섹터가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네.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하면 저는 연준이 실패할 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준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는 계속 위축되고 있어요.
예. 이게 소위 디플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브라질, 제네, 지금 베네수엘라 이런 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이제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이 돈가치는 떨어지고. 예, 그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예. 자칫 잘못하면 물가는 오르는 걸 용인을 했는데 네. 경기가 따라주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은 계속해서 공급한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행정부 너희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네. 우린 그 뒷받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게 이게 잘 돼서 성공하면 네. 소위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 랠리로 가면서 경기 회복이 되면서 섹터가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시를 할 필요가 있고 또는 네. 이런 정책이 나올 때 이슈화해서 섹터가 잠깐씩 변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도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성공과 실패는 어느 기준입니까? 경기 회복이죠. 경기 회복이 몇 퍼센트 나오면 성공이고? 경기 회복이 지표인데 가령 네.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0.6%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또 올라줘야겠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고용 지표 가장 고용 지표하고 그 고용 지표의 그 차트하고 지수의 네. 차트가 거의 일치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고용 수준이 고용 지표 그 뭐야 떨어져야죠. 네. 실업률이 떨어져야겠죠. 근데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그것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아 그럼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은 섹터의 변화나 수급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시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준이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내버려뒀다 만약에 시장에 그러면 그냥 돈이 자산시장에 맨날 쏠려가지고 뭐 닷컴 버블에 이럴 때처럼 그냥 뭐 또 한 번 큰 버블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연준이 이런 어떤 정책을 쓰면서 상당히 믿음직하게 시장을 어떻든 안정화하고 있다 이런 네. 것들을 좀 보여주는 정책이 아니었나 저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그 섹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하시잖아요, 네. 부장님. 근데 그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야 이게 지금 빵을 비롯한 이 그 빅테크들이 지금 일단은 종목에 따라 틀리지만 조정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부러져 버리면 네. 시장이 없지. 네. 이게 부러진 상태에서 다른 주도주가 쭉 나와가지고 장을 네. 살리면서 갈 수 있겠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빅테크들이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은 장이 안 된다는 얘기지. 네. 여기서 뭔가 다른 주도주 바뀌고 있는 주도주, 예, 경기 관련주나 가치주 권역에 있는 주식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네. 문제 제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통상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경험적으로 볼 때 그 네.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가 성투를 치고 내려오면 그 시장이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지 더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 지금 현재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 랠리나 경기에 의한 랠리가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유동성 랠리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소위 그 성장주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예. 그들은 지금은 초기엔 성장주이지만 이후에는 경기와 연동하는 경기주들로 변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 네. 즉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구경제에 있었던 시크리컬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얘들이 좋아질 거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주도주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네. 여러분께 표현을 좀 드렸어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이러면은 시장의 돈들은 수익이 나는 곳으로 가거든요. 더 싸고 수익이 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시장의 이론적인 것을 떠나서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이라고 볼 때 산업재나 소위 시크릿컬로 일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 네. 부분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성장주들은 멈춰 있겠죠. 떨어진다는 부분이 아니고 멈춰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죠. 성장주가 저 완전히 꺾인다는 게 아니라 네. 좀 덜 오르는 거나 네,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멈춰져 있으면 그런 상황이 연출돼. 예, 네.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거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죠? 투자 팁 중에 기도 매매라는 걸 써. 기도 매매는 뭐예요, 이게? 마지막에 뭐 환율하고 말씀드렸는데 기도 매매에 대해서 네.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그냥 제목을 타이틀 달고 왔는데요. 네. 그냥 우리끼리 여러분 나이트클럽 여러분 못 들으셨습니까? 기도 매매? 기도 매매? 기도? 예. 프레이에 아니면 저 아니, 기도라는 게 기도, 우리 기도 기도 그냥 기도. 아, 그 기도. 예. 저 독서실 가면 기도선 형이 있고. 아니요. 독서실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없어? 총무를 기도라고 했어. 아, 국빈관 가야 있죠, 기도는. 네? 총무가? 예. 네. 독서실 총무용 기도라고 안 하나? 아유, 아 이게 확실히 배경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랑 우리 이제 김포님이랑. 자기는 뭐 나이트클럽이야? 아니 뭐 호박이나 아니면 좀 국빈관 가야. 아 됐고.
그냥 저희들끼리 농담 삼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흔히 이런 겁니다. 옆에 있는 직원한테 어떤 주식을 사요. 그러면 야, 그 주식 어떤 이슈가 있냐, 실적을 어떤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일단 뭐 다들 사니까 그냥 사고 기도하는 거죠. 뭐 기도 매매죠. 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주식을 사놓고 오르기를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 매매라 얘기는. 아, 그래. 그 처음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유행어인데. 아, 그래요? 예, 예. 기도 매매라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왔냐면요. 네.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려우면 기도가 더 간절해지겠죠. 네. 근데 우리가 기도 매매를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시황 판단이 어렵고 주가,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걸 인정합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다 어려워요. 그런데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주식 투자는 재테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거의 목숨 걸고 하듯이 주식을 사놓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서두에 두 분께서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 바라보고 이러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이 급락했던 급등했던 간에 그게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그걸 막 틈틈이 일어나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마음 자체가 상당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약해져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안한 마음으로 투자했을 때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주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 기업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이 좀 이번처럼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왜 빠른지 잘 모르고 이 기업에서 모르니까 정말 정말 불안하죠. 근데 우습게도 오를 때도 똑같아요. 오를 때도 오르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될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오르라도 더 불안한 겁니다. 네, 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경험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이런 말씀을 꼭 드려볼게요.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내가 샀는데 마이너스 20% 났어요. 그러면 개떡 같은 기업이죠. 개떡 같은 주식이지. 예, 아, 예. 주식이죠. 안 좋은 주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나쁜 기업이라도 내가 돈 벌었어. 그러면 좋은 주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좋은 기업은 반드시 좋은 주식이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처럼 하락을 할 때 제가 중장기 시황에서는 좀 위쪽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수급적 요인으로 이렇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이 절대 가치에 대비해서도 훨씬 떨어지는 기업들이 분명히 발생을 또 할 거예요. 이번 하락에. 네. 그러면 그런 기업은 내가 사가지고 있으면 좋은 주식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나한테 수익을 주는데 그런 주식을 사갖고 있을 때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애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주식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사고 기도 매매라는 표현을 굉장히 주변에 많이 하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봐야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걸 서두를 꺼냈는데 그러면 좋은 기업이 뭐냐 이런 거죠. 근데 두 가지만 요약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일단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봐서 연속성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성장주들을 보면 성장주는 가장 중요한 게 고잉 컨선이에요. 성장주들이 가다가 망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 그 기술의 연속성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이익 성장을 할 수 있는 핵심적 해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파이프라인 기술이든지 뭐든지 뭔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불분명할 때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윌리엄 오닐은 뭐 자기가 쓴 그 캔슬림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4분기 이상 또는 연도로는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 이 기업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업이 우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콜딱도 그렇고 연속해서 계속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나쁜 주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네. 그런 거 고르라는 얘기죠. 네, 그런 이제 좋은 기업인데 나쁜 주식으로 있는 그렇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자기 타이밍을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네. 거기에 우리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애널리스트 분들은 거기까지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투자자지 않습니까? 네. 투자자는 뭘 해야 되냐면 그 기업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패션 이슈가 있는 타이밍이냐 이걸 하나 더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보는 사람이 정말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어떤 주식은 계속 두고 몇 년 동안 들고 가지 않으니까. 맞아요. 어떤 저건 기업은 개떡인데 주식은 너무 좋은 주식이야. 네. 그럴 때도 있잖아. 그런데 그런 주식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마음이 기도하지. 이제 불안하겠죠. 그럼 기도하지. 그럼 부장님. 예, 예. 제가 하겠죠. 뭐 원래 우리 게스트분들 잘 모시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예. 제가 반론 한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잘 아는 사람은 이 방송 볼 필요도 없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서 기도 매매는 약간 말을 바꿔서
진인사 대천명 매매다. 저는 할 만큼 한 겁니다. 하늘의 명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원래 저 노름할 때도 그렇잖아. 올인 딱 한 다음에 조금 할 땐 기도 안 해요. 내 것이다. 내 거다. 싹 다. 네? 그런 다음에 아니, 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네. 주식시황을 맞춘 것도 어렵고 주투자 굉장히 어렵습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충분히 저 공감합니다. 네. 그렇지만 내릴 때 왜 내리는지 오를 때 왜 오르는지는 알아야지 주식시장 하면서도 재밌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패를 모르면서 계속 네. 했을 때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3프로TV를 보시는 거죠. 사실은. 네, 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박병창 부장님은 오늘로서 네. 닉네임이 하나 생긴 거 아시죠? 뭐예요? 제길 박병창. 제길 박병창. 네. 제길 선생님 네. 앞으로도 안 좋은 기업은 많이 제길 좀 해주시고 좋은 기업 잘 칭찬해주시고 저희랑 함께 투자의 지혜도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